경제 톡톡톡입니다. 한국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하는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 6곳에 대해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쇼핑몰은 트렌디 슈즈, 쿠잉 팩토리, 뉴욕파크 등 6곳입니다. 불만 사유는 대부분 배송과 환급 지연,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를 맞은 8개 종목을 최근 3천억 원 넘게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들은 주가 폭락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8개 종목을 총 3,323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주가가 크게 내린 만큼 반등 가능성에 베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는 계약 금액에 따라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입니다.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